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자, 소개해드린 인텔 코리아의 나승주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인텔이 최근에 그 제가 뉴스를 쭉 검색을 해봤더니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설계만 하고 좀 만드는 건지 너희들이 해라. 그러니까요.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길래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 일이 되셨어요, 다시? 예, 우선 저희들이 아이디엠 2.0을 저희 이제 팻 겔싱어 CEO분께서 네. 작년에 이제 새롭게 부임하신 이후에 네. 그 전략으로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IDM 2.0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IDM 2.0. 예. 예. 이게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라는 뜻이고요. 예. 과거에는 인텔은 그 팻 겔싱어 CEO분이 부임하기 이전에는 IDM만 했었죠. 네. 즉 IDM은 뭐냐면 인텔이 생산 설계하고 네. 그것을 이제 생산까지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예. 뭐의 약자예요? 인테그레이티드 디바이스 매뉴팩처러라고 해갖고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예. 설계하고 설계한 것을 가지고 제조까지 자기 공장에서 생산 제조까지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IDM만 해 왔었죠. 저희들이 예. 이제 CPU를 하니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CPU를 이제 설계를 하고 네. 저희들이 생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인텔이 설계 능력인 뭐 인텔은 이제 인텔뿐만 아니라 다 이제 각자 설계한다고 치더라도 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인텔이 최고였었고 설계도 인텔이 최고였었고 그게 이제 잘 맞았죠. 그러다가 이제 패켓싱어 분께서 이제 작년 2월에 부임하시고 3월에 바로 이제 IDM 2.0을 이제 발표하셨는데 예. 이것은 바로 뭐냐면 기존에 했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더 정밀화하겠다라는 네.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여러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공정 기술 뭐 최고로 하겠다 또는 생산 능력도 더 넓히겠다. 그래서 이쪽에 생산 쪽에서 이제 업계 최고를 유지하겠다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커다란 것 중에 하나고요. 예. 이것은 이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생산했던 그것을 더 이제 잘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외에도 또 뭐냐면 지금 현재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폭증하고 있잖아요. 예. 폭증하고 있는데 저희 생산 자체 용량도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뭐냐면 저희들이 CPU를 해왔는데 많은 것들이 더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생겼죠. 예, CPU 외에도 뭐 GPU도 있게 되고요.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개 이제 포함되고 뭐 메모리도 포함되고 하나의 어떤 패키지로 해서 이제 상품을 나가야 되는데 인텔은 CPU 같은 걸 잘 해왔는데 생산 캐파도 계속 수요에 따라서 이제 인텔도 못 맞춰가고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인텔이라고 IDM 1.0 즉 IDM만 고집할 게 아니고 인텔도 외주해서 쓰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 우리도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전략이고요. 그게 언제쯤 발표됐었던? 그게 이제 작년 팻 겔싱어가 이제 부임하시고 네. 이후에 이제 3월에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웃소싱을 좀 해보겠다. 네, 아웃소싱 하겠다. 그 전까지는 인텔의 모든 제품은 다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생산 설계하고 설계한 것을 생산해왔죠. 네. 예. 네, 그게 두 번째가 됐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생산할 수 있고 뭐 설계 능력도 뛰어나고 근데 왜 외부 다른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게 바로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가 됩니다. 네. 그것까지 하겠다. 예. 파운드리도 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제품을 위한 전략이고 네. 세 번째 거는 저희 고객의 제품을 잘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듣다 보니 궁금하죠? 궁금하죠. 저도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까지는 자급자족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수요가 많아지니 이거는 아웃소싱에서 남보고 만들라고도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식을 하겠다는 뜻이고 근데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건
식당도 하겠다는 뜻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고객이 우리 보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네. 이거 우리가 잘 만들어놓으니까 만들어 주겠다는 건. 예, 맞습니다. 어? 서로 예. 다른 거잖아요. 네. 어, 우리 식당에 종업원들이 많아서 아니 옆집 가서 먹고 오라고 하고. 맞아. 그것도 그렇고 어. 이 전략에는 사실은 어떤 그동안의 비판이 있었냐면 제가 듣기로는 인텔이 진짜 엄청난 진짜 반도체 회사의 최강자였다가 네. 조금 이런저런 도전을 받는 이유가 다른 데는 예를 들면 새 설계만 하고 TSMC처럼 혹은 삼성전자처럼 파운드리에 그냥 너희는 생산은 너희가 잘하니까 너희한테 맡겨. 우리는 설계만 할게.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반도체 회사들이 막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인텔은 그걸 너무 다 하려고 해서 오히려 경쟁력이 느렸었던 약화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오히려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래. 그럼 TSMC한테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를 맺어서 파운드리는 생산하고 우리는 잘 만드는 칩만 더 잘 만들면 된다. 이것도 선택지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인텔은 모든 걸 하겠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설계도 잘하고 생산도 잘하고 게다가 식당도 식당까지 하겠다. 그것 좀 의아해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질문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인텔은 왜 전적으로 네. 펀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의존하지 않고 예. 직접적으로 설계하고 생산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려고 하느냐. 그 차이잖아요.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처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왜 인텔은 직접 설계도 하고 생산을 고집하느냐. 네. 하고 이제 똑같을 예, 거예요. 예, 우선 예. 첫 번째로 보면 그러면 이제 직접 설계해서 생산까지 하는 것의 어떤 장점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CPU 아키텍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정 기술도 있고 이것을 이제 잘 상품화하는 어떤 상품화 기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패키징하는 그런 기술들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설계해서 생산까지 할 때 다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최적화할 수 있게 되는 그쵸?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불가능한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한다고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보게 된다면 반도체 시장이 이제 가트너에 의하면 뭐 작년에 한 뭐 500빌리언 정도 뭐 이상 조금 돼서 뭐 2030년도에는 1000빌리언 이상 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중에 대부분을 이제 인텔이 이미 그 많은 부분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 많은 물량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 뭐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은 이제 불가하다고 이제 말씀 이제 드릴 수가 이제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공급망 문제가 이제 가장 이제 두드러지고 있게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인텔이 직접 생산할 때 하는 것은 뭐냐면 인텔의 제품에 대해서는 인텔의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집적하면서 보다 더 저희 내부적으로는 유연할 수가 이제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IDM 이제 1.0에서 직접 저희들이 생산까지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남이 인텔보다 더 값싸고 더 잘 만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예, 그것도 이제 같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직접 하는 거에서 저희들이 훨씬 더 유연한 이게 외부 파운드리 서비스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이제 연결을 이제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기술이 있는데 저희들이 왜 남을 위해서 안 할 것인가? 뭐 그래서 파운드리 서비스도 직접 하겠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긴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얼핏 생각하면 지금 바깥으로 아웃소싱하는 게 네. 그러면 인텔도 할 수 있고 쉬운데 저쪽은 더 싸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당신들이 해 그건 그런 식으로의 아웃소싱인가요? 아니면 이 미세 공정 같은 경우에는 TSMC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하니 야 이것까지는 인텔이 하려면 좀 힘든데 뭐 밤새야 되는데 그냥 그걸 좀 해주시고 약간 저부가 같이 파운드리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있는 건지 똑같은 거면 굳이 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저부가 가치를 아웃소싱하고 고부가 가치를 수주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반대로 고부가 가치는 좀 어려우면 아웃소싱하고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만들고 나서 남는 캐파는 받겠다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그 어디 꼭 어느 쪽이라기보다도 예. 저희들이 봤을 때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봐서 이제 외주를 이제 외부 파운드리 서비스를 활용했을 때 아 이게 비용적으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거나 네. 예. 아니면 우리가 못 맞추는 생산을 대신해야 된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되겠고요. 네. 또 다른 부분은 그래도 각자 이제 뭐 인텔, TSMC, 삼성 각각 약간의 이제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인텔은 그동안 이제 CPU의 중심을 많이 이제 해왔고요. 이것은 예. 이제 어떤 메모리나 아니면 외부랑 조금 이제 다른 문제고요. 뭐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AP 이제 모바일 쪽에 AP도 많이 해왔고 기타 이제 외부 이제 또 많이 이제 해 네. 오게 되는데 인텔 측면에서 보는 인텔의 CPU 쪽 부분에서는 특히나 저희 제품을 위해서는 그걸 외부로 맡기는 것은 뭐 1년 만에 그쪽을 어떻게 협력을 해서 그만큼 올리기는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인텔 측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TSMC가 이제 GPU 많이 생산을 해왔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또는 이제 AP 쪽에 해당하는 것을 많이 해왔으면 그쪽은 저희들이 보기에 더 값싸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있겠죠? 원하는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이제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 드리고 나니까 당연한 질문을 했네요. 네. 그렇긴 한데 좀 특이하긴 해요. 양쪽을 다 한다는 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생산을 강화하면 우리는 우리 거는 우리가 다 만들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남는 게 있어. 캐퍼를 생산 능력을 늘렸으니까 남는 거는 파운드리도 하겠어.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돼요. 근데 파운드리를 이렇게 우리가 외주를 또 쓰겠다고 하는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샥스핀 전문 중국 요리 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거기 종업원들은 점심 저녁 한솥 도시락에서 시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왜 식당에서 종업원들을 왜 또 딴 데서 시켜 먹어? 꼭 그래야 되냐? 근데 그러나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싶기도 모르겠네.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또 다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CPU나 어떤 제품을 만드는 이제 내부 구조가 점점 더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리콘 하나의 칩 안에 모든 기능들 다 넣었습니다. 넣어서 하나의 어떤 실리콘으로 해서 제품이 하나로 이제 나왔는데 지금 이 기능이 워낙 이제 다양해집니다. 뭐 계산하는 그 CPU도 있겠고요. 그래픽을 위한 G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게 되고요. IO 장치도 뭐 있겠고 다른 데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좀 구역구역으로 나눠서 네네. 생산을 하고 CPU 부분 인텔이 생산해. GPU 부분은 이제 TSMC에서 해. 뭐 이 부분은 다른 데서 해. 그래서 실제 이것을 다 만드는.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 이것을 이제 이쪽 용어에서는 패키징 한다는 데 이제 패키징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인텔에서는 이미 이런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주를 써도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이미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근데 이제 하여튼 포인트는 외주를 한다는 거는 포인트는 아니고 기본적인 포인트는 아까 전에 그 2.0, IDM 2.0의 포인트는 생산 능력을 확 좀 더 확대하겠다. 좀 인텔이 좀 더 공격적으로.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질문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게 인텔의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설계를 야 우리는 이 돈을 내가 예를 들면 이만큼의 자원이 있어요. 개발에 올인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산하려면 거기도 또 설비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생산 능력을 내가 갖추는 게 경쟁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겁니까? 고민이 있을 만한 결정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이제 왜 생산 능력이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실제 그 내부 생산 능력, 생산 기술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 이제 제품의 실제 성능과 이제 거의 직결되거든요. 요즘 이제 외부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몇 나노 공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다 생산 기술, 제조 공정 기술을 다 의미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 반도체 생산 제조 기술 능력을 계속해서 높임으로써 이쪽 만드는 실제로 나오는 제품의 경쟁력을 더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뭐
인텔의 이제 20A 그 공정 기술 쪽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이제 파워 비아라고 하는 뭐 기술도 있게 되고요. 예. 트랜지스터도 이제 3변으로 해서 다 하는 예. 저희들이 그런 기술도 그때 이제 내놓게 될 예정에 있게 되고요.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아 반도체 공정 기술에서도 인텔이 업계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운드리 쪽에서도. 예. 그래서 이 예를 들면 내부 제조 역량 강화를 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이제 파운드리에 대해서 수가 네. 당연히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저희 아리조나 이제 투자한다고 이제 뭐 발표도 했는데 네. 이것이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저희 내부 생산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은 가장 어떤 기술 생산에서의 가장 원초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정부가 그 지원도 좀 해줄게 그러니까 얼르기도 하고 좀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도 막 가려고 그러고 네. TSMC도 아 이게 골치 아픈데 기회일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갔잖아요. 인텔도 그런 그 금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즉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아니었으면 제조 역량 강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분위기가 이게 아니네. 뭐 인텔이 안 하면 어떻게 누가 하겠냐고 대통령이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쪽인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시장 환경이 인텔이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 예. 환경이라고 보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거 보면 다 모든 세상이 다 디지털화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예. 하다못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도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이제 뭐 반도체로 그렇죠. 해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는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뭐 저희들이 스마트폰, 네, PC 네. 이번에 뭐 코비드 사태 때 이제 PC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이 체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이제 폭증을 하게 되는데 이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어에서는 올해 뭐 500빌리언 이상 돼서 2030년 불과 이제 10년 내에 두 배 성장한다고 했어요. 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인텔은 여기서 이것은 기회고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인텔이 투자를 함으로써 실제 이 디지털 세상으로 변모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일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계 리더로서 저희들이 먼저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정부 측과 그리고 이제 전체 업계 전체 쪽에서 우리 공공만 문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좀 풀어주자 노력하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뭐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반응하고 인텔과 정부도 뭐 같이 뭐 서로 뭐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좀 약간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뉘앙스처럼 들리네요. 미국 정부도 지원하는 것 같고 또 반대기도 있더군요. 즉 삼성도 가고 TSMC도 가고 미국 공장 만들고 있는데 지원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나 구체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통과도 시켜줘야 되는 거고 결국은 안 줄 수도 있는 지원금 같은데 그래서 인텔은 미국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굉장히 스마트하게 그 상황 다 보면서 잘하는데 네. 우리 삼성하고 TSMC 가서 막 공장부터 만들고 막 그러다가 야, 지원금 언제 들어오냐? 지원금도 뭐 아,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군요. 실제로 그래요? 예, 저희들은 시장 보기 때문에 네. 어차피 계속해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는 이제 약속한 거고 계속해서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할 거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고객의 원하는 수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이제 최대한 하는 것이고요. 뭐 제가 뭐 그쪽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뭐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언급은 뭐 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인텔의 이 제조 역량 강화에 있어서 제일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인텔은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이고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장비 있죠. EUV라고 하는 장비가 요즘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그럼 뭐 줄을 쓴다면서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가서 제발 우리 좀 먼저 주세요. 하고 줄을 쓰는 데가 이제 EUV 장비 얻으려고 간다는데 그 네덜란드의 그 회사. 네덜란드의 그 회사. 예, 예. 근데 인텔은 네덜란드의 그 회사가 만드는 제일 좋은 걸 인텔이 제일 먼저 받기로 했다. 그래, 이건 뭐 그렇대요. 이건 뭐 그냥 약간 땅 짓고 헤엄하듯이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네. 실제로 이제 인텔과
ASML과 과거부터 아주 긴밀하게 같이 협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에요. 가장 그 어떤 회사보다 이제 밀접하게. 예. 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인텔의 뭐 커미먼트라고 하겠죠. 저희들이 예. 이제 강한 이제 약속. ASML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사고 예. 차세대 공정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쓰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차피 이제 같이 개발을 하고 네. 문제점을 같이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공감대가 서로 있기 때문에 네. 뭐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받기로 한 장비가 하이 NA EUV 장비라든 그건 뭡니까?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라고 하던데. 예, 하이 NA EUV 장비는 예. 기존의 이제 EUV 장비의 이제 차세대 이제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뭐 NA가 이제 0.33 뭐 NA 것을 이제 썼다가 0.5 NA로 더 이제 그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NA가 더 높아졌다고 해서 이제 하이 NA가 되는 거고 이 NA가 이제 높아졌다는 것은 보다 더 선명하게 더 미세하게 반도체에서 이제 프린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신 장비란 뜻이네요. 최신 장비고요. 최신 장비니까 더 이제 좋겠죠. 네. 물론 이제 그 최신 장비를 안정화시켜서 대량 생산하는 데서 도입하는 데서는 많은 어떤 기술적인 걸림돌이 있겠지만 네. 그것은 ASML 인텔과 같이 협력해서 푸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하게 된다면 뭐 우선 이론적으로 보면 하이엔을 쓰게 된다면 더 선명하게 네. 미세하게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 프린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바로 더 뭐냐면 반도체 미세 더 미세한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다는 있겠죠, 것입니다. 당연히.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3나노 할 때도 이렇게 뭐 세계 최초의 3나노 파운드리 뭐 생산을 했다 시작했다 기술 개발했다 이렇게 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미세한 좋은 것 같은데요? 장비입니까 이게? 예, 지금 뭐 3나노 하는 것도 제가 어떤 장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네. 하이 NA는 아닐 거라고 예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이 NA도 뭐면 2025년 이후에 이제 뭐 대량 양산에 이제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는 조금 이제 시간이 사실은 이제 그 걸리는 그런 거고요. 하이 NA 장비가 이제 ASM에서 오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뭐 저희가 이제 주문한 거지만 제일 처음에는 ASML 그 연구소에서 이제 설치해서 같이 이제 개발하고 그 이후에 예. 저희 이제 팹에 이제 도입해서 이제 2차 버전에서는 이제 또 해보고 그런 이후에 이제 장비를 실제 대량 양산 이제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시간도 걸리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기술적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엔지니어 쪽에서 이제 같이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원래 공동 개발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원래도? 같이 예, 저희들이 새 제품을 가장 먼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네. 있게 저희들이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 개발에도 아예 같이 참여를 하면서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친하면 그러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TSMC도 그거 받고 싶을 거고 삼성도 그거 받고 싶을 거고 텐데. 근데 TSMC가 사실은 그동안 더 많이 사갔겠죠. 인텔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도 열심히 할 거야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네.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삼는 고객인 것 같은데. 네. 왜 3번 번호표 뽑은 고객이 먼저 서비스 받습니까? 이게 뭐 항의하고 그럴 문제는 네, 아니라 네, 네. 궁금해서 그래요. 역학 관계나 이런 거를 돌아가는 걸 알아야. 그치.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인텔의 그 추격이 만만치 않겠구나. 이게 사실은 EUV 장비 도입 싸움이라고 하던데 사실상 이러면 만만한 게 아닌데라고 볼 수도 있고. 예, 뭐. 제가 ASML 뭐 CEO의 생각을 뭐 읽을 수는 없어서 네.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네. ASML 입장에서 보면 아 인텔이 가장 적합한 파트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왜요? 되고요. 그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측면에서는 그래도 인텔이 가장 이제 최고로 현재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뭐 인텔 뭐 4, 인텔 네. 3 그리고 뭐 저희도 이제 옹스트롱 이제 시대라고 해서 뭐 네. 20A, 뭐 18A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뭐 새로운 구조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쪽 기술 쪽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제 인텔이 우위에 있게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생산 능력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가장 이제 인텔이 이제 커다란 이제 부분이 되고요. 이러면 이제 반도체 지금 현재 매출 전체로 보게 된다면 지금 1위, 2위가 이제 삼성하고 인텔하고 엎치락뒤치락 지금 하고 있잖아요. 메모리 예. 비메모리 합쳐서 그렇죠. 통으로 반도체로 보면, 네. 보면 그래서 다 이제 비메 메모리도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보면 네. 이러면 뭐 한 삼성이 이제 80빌리언 조금 이제 네. 넘고 인텔은 뭐 79빌리언 80빌리언 조금 안 되고 예. 예, TSMC는 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전 세계에서 보면 그래도 가장 이제 커다란 생산 네. 가장 매출을 보면 인텔이고 과거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거의 이제 반도체부터 시작해갖고 이 네. PC 시대를 이끈 회사가 바로 이제 인텔이기 때문에 네. ASML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생산 능력이 있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준비돼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인텔의 강한 커밋먼트 예. 약속이 있게 되고 우리 쪽도 뭐 같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어디 누군가가 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아직 뭐 밝힌 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러지 않을까 저도 한번 유추해 봅니다. 인텔이 이 제조업 파운드리를 하면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삼성의 고객이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넘어가겠죠? 특히 퀄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삼성한테 주로 일감을 맡겼다가 제가 봐도 같은 나라 기업이 하면 그렇지 뭐 그렇지 뭐 사실은 나라도 갈 것 같은데 우리는 made in USA로 가자 그렇기도 하고 예 저희들이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 하겠다고 이제 발표한 이상 네. 새 회사는 뭐 서로 이제 협력이자 경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퀄컴 예를 이제 들으셨지만 네. 퀄컴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삼성의 이제 고객이었다가 네. 예, 뭐 인텔도 뭐 같이 이제 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발표도 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뭐 이제 경쟁 어느 정도 이제 경쟁이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각자 좀 잘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있게 되죠. 특히 인텔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이제 IP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네.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IP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키텍처적으로 보게 된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X86도 저희들이 IP를 제공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처음이죠. 가장 처음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ALM도 갖고 있고 RISC-V도 갖고 있고요. 기타 저희들이 타워 회사 반도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저희들이 아날로그 파워칩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만이 사실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쪽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면 파운드리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경쟁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바로 이제 전혀 이제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저희 독자적인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방금 그 말을 제가 진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예. 현재 그 저희 X86이면 저희 PC에 사용되는 그런 프로세서의 가장 기본 아키텍처가 됩니다. 네. 그거는 인텔만이 생산하고 인텔만이 예, 설계하고 인텔만이 이제 생산을 해왔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대형 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다고 칩시다. 뭐. 이 회사가 요즘 들어서 또 다른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직접 자기에 맞는 실리콘을 설계를 해서 제품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또 다른 추세 네. 중에 예. 하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X86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인텔이 만들어 놓은 것을 써왔는데 예. 여기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집어넣고 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엄청나게 커다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텔한테 얘기했더니 인텔은 못한다고 하더라. 뭐 여러 가지 뭐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 못해. 예. 그러면 내가 직접 설계하겠다. 예. X86이 인텔이 주는 거고 자기가 직접 설계해서 X86이니까 인텔한테 맡기지 생산까지 예. 맡기고 그렇게 된다면 그 회사는 바로 뭐냐면 뭐 팹리스 회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설계하고 인텔이 제공하는 IP, X86 IP를 가지고 설계해서 그거를 내가 데이터 센터에 운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추세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요. 이런 이제 고객의
니즈. 요구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런 추세가 생겼어요, 성우님? 지금 워낙 첫 번째 사용 용도가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도 있게 되고요. 클라우드 내에서도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워낙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인텔도 예를 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내놓지만 실제 고객만이 원하는 그런 것을 100% 못 맞출 수 없게 클라우드 고객은 되죠. 그냥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하면 되진 않아요?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또 다른 영역이죠. 예를 들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서는 전통적으로 CPU가 인텔 뭐 제어 프로세서가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내가 인공지능에 더 강한 기능을 더 집어넣고 싶겠다. 그렇지만 지금 CPU가 제공하는 성능 갖고는 내가 부족하다. 그럼 여기에 뭔가를 집어넣고 싶어.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인텔이 파운드리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그럼 내가 기존에 내가 쓰고 있는 제어 프로세서 코어에 CPU 코어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집어넣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인텔에서 새로운. 생산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럼 그 말씀은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그 팹리스들이 그 팹리스 회사들이 반도체를 설계하는데도 같이 참여하고 우리 거 표준화된 게 이런 게 있어. 근데 네가 원하는 식으로 조금 가공을 해봐. 모범 답안을 주고 좀 가공도 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그래서 와서 생산도 해줘. 뭐 이런 것까지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게 그래서 파운드리 서비스입니다. 그걸 바로 이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텔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뭐 일반 이제 업계 이제 용어가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IP가 뭐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인텔은 기존의 X86도 제공할 수 있고요.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딱 던져주고 모든 거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물론 거기에 이제 많은 엔지니어링 뭐 디스커션이 필요하고 서로 이제 맞춰야 되는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걸 저희들이 통틀어서 서비스가 얼마나 좋느냐 나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뭐 요즘 많이 이제 새롭게 이제 뜨고 있는 부상하고 있는 뭐 암을 뭐 대체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하는 뭐 리스크5도 저희들이 이제 제공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ARM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기타 외에도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50년 동안 갖고 있는 그런 저희 기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서비스 이런 걸 통틀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만의 차별화된 어떤 차별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거 무섭네. 파운드리라고 하는 인더스트리가 그쪽 장사가 이게 그냥 열심히 잘 만들어서 될 게 아니네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뭔가 같이 끼워 팔 수 있는 뭔가도 좀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참 피곤한 시장이군요. 예, 그렇죠. 이제 반도체를 실제 공장 라인에서 생산하는 고객하고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을 서로 맞추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많은 부분을 서로 이제 맞춰야 되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맞춰야 되는 거고 실제 설계를 할 때는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구현하고자 할 때 실제 구현은 반도체 수준에서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많은 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엔지니어링 노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야, 근데 이 갑자기 들으니까 이거 인텔에 여쭤볼 거 아니지만 삼성 주가 좀 걱정되네. 이게 아주 비슷한 게요. 그 걱정 때문에 드린 거예요.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서 그 목조로 단독주택 짓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오랫동안 단독주택을 목재로 지어왔으니까 저 자재 갖다 쓰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 자재 갖다가 좀 싸게 해준다는 국내 업체한테 맡겨서 저걸 저렇게 똑같이 지어주세요 하면 되는데 저 자재를 한국에 있는 이 저 회사의 자회사한테만 줘요. 그럼 자재만 좀 사러 왔습니다. 그럼 안 팔아요. 팔고 거기에 맡겨야 돼. 공사를 맡겨야 돼. 당연히 비싸겠죠. 그렇겠네. 그러나 답이 없어요. 그 차이가 워낙 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존재하는데 파운드리도 그래요 이제? 고객의 니즈가 그런가 봐요. 고객이 그걸 원하니까. 아니가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건 비슷비슷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 만드는 실력은
그렇겠죠. 그런 겁니까? TSMC니 뭐 삼성전자니 예. 뭐 다 경쟁은 하지만 비슷비슷해지고 있으니까 우린 그럼 IP도 줄게. 네가 개발하는 것까지 도와줄게. 뭐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파운드 서비스에서 이제 IP를 다양한 IP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그 파운드리 서비스의 경쟁력하고 거의 뭐 직결되는 그런 네, 부분이 네,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텔도 이제 막 사실은 새롭게 이제 시작한 부분이잖아요. 네. 과거 뭐 50년 동안 저희들이 해온 많은 이제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파운드리 서비스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처음 시작이죠. 뭐 처음이거든요. 시작이죠. 그렇기 시작이죠. 때문에 저희들도 뭐 X86 갖고 있지, ARM 갖고 있지, 뭐 RISC-V 갖고 있지, 파워리니스를 통해서 뭐 했지.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부족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기존에 했던 파운드리 서비스 회사도 인수를 하고 네.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또 이제 강하게 이제 의지도 이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모든 회사가 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부족한 게 있고 네. 더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더 보강하겠다. 네. 그것도 이제 저희들의 어떤 그 파운드리 서비스 전략의 그 한 핵이 됩니다. 서버용 CPU는 X86의 IP가 있는 게 필요합니까? 어차피 고객이 별도의 기능이 필요해서 아예 설계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건 X86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수요이기 때문에 따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예, 그렇죠. 그 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 지금 현재 뭐 서버 쪽에서도 보면 물론 이제 X86 외에도 다양한 이제 여러 이제 아키텍처 기반의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현재 시장의 뭐 거의 대부분은 X86 기반의 프로세서가 이제 서버용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게 되고요. 서버 아까도 말씀드린 서버 쪽에서도 실제 그 이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부분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기존 거 하나 갖고는 다 만족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아 CPU도 내가 직접 설계를 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구까지 네. 예. 오게 된 있겠죠. 거죠. 상무님 그런 궁금함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왜 잘 안 되느냐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주로 지적하는 바는 TSMC는 파운드리만 하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경쟁이 없고 우리는 고객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되는데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야, 너희는 우리랑 경쟁하는 회사가 왠지 그렇지. 마음이 안 놓여. 애플의 AP를 어떻게 삼성한테 맡기겠냐고. 어떻게 맡기겠어? 아무리 단절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왠지 찜찜해. 뭐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인텔도 똑같잖아. 인텔도 예를 들면 굉장히 핵심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예요. 그 자기 것도 생산해. 근데 파운드리를 한다는 게 아, 우리가 경쟁사한테 밑감 맡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지지는 않을까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예. 지금 현재 업계 쪽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게 거의 이제 일반화됐습니다. 그게 뉴노멀이에요. 그게 이제 일반화 이제 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철저하게 분리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건 비즈니스적으로 당연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펀드리 서비스도 별도 이제 독립으로 해서 이제 저희 CEO님께 바로 이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를 이제 갖추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여기에 있는 것을 뭐 여기에 뭐 서로 이제 정보 교환, 특히 이제 고객의 어떤 정보 네. 교환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절대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막을 수 막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서로 예, 경쟁이자 서로 이제 뭐 협력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어떤 부분을 협력해야 돼요? 예를 들면 경쟁은 이해가 돼요. 예, 경쟁은 계속 경쟁. 그리고 결국 CEO는 한 명이잖아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럼 비메모리는 우뇌로 보고가 되고 그 메모리는 좌뇌로 보고가 되면 나는 다 알잖아요.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세한 거 묻지 마. 그럼 이제 가장 이제 쉬운 예로 예. 어느 부분에서 이제 협력하는 분야 되냐면 뭐 내부는 이제 둘째 있고 우선 이제 쉬운 예로 이제 보게 된다면 인텔과 TSMC는 이렇게 된다면 경쟁이 되겠죠. 되겠죠. 예. 파운드리에서 예. 충돌하겠죠. 그렇지만 예. 아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희 인텔은
외부 판들 서비스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렇죠. 저희들이 TSMC에 통해서 서비스를 많이 이제 활용합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떤 GPU 관련된 실리콘은 TSMC 통해서 저희들이 생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경쟁이 아니고 협력인 그런 부분이 되고요. TSMC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똑같이 삼성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삼성한테 뭔가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부분도 있게 되고요. 얼마 전에 맞아 그러고 보니까 삼성전자를 찾아와서 왔다는 기사가 나와서 인텔 CEO가 좋은 얘기를 하고 갔다. 그래서 서로 뭐 당연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나 와서 얘기하고 갔다. 그래서 뭔가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기사도 있긴 있었어요. 인텔의 고민을 좀 쭉 듣다 보면 네. 이제 이 업계가 요즘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데 네. 물론 인텔 당사자는 힘들겠죠. 다만 저희는 재밌죠. 그러고 있긴 네. 합니다만 주로 어디서 지금 생산 공장 증설이 되는 거죠? 인텔이 공장 생산 라인인 데가 이제 예. 오레곤 이거 요런 그리고 아리조나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예. 그리고 아일랜드 뭐 이렇게 이제 공장이 있게 되고요. 예. 거기서 이제 실리콘을 만들잖아요. 네. 실리콘 만들면 이것을 이제 테스트도 하고 패키지도 다시 패키징도 하고. 이제 합니다. 그 예. 패키징 과정이 이제 말레이시아도 있게 아. 되고 말레이시아 이제 페낭 쪽에 있게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쪽에서 마지막 조립 포장은 거기서 하라는 그런 구조인가 예. 보네요. 재밌네요. 상무님, 근데 이 인텔이 그동안 CPU를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은 인텔이 좀 어려워진 이유가 이제 엔비디아라는 GPU의 강자가 나타나고 반도체 시장도 워낙 뭐 GPU 쪽으로 수요가 많았다. 그래서 좀 뭐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인텔도 이제 CPU도 만들고 GPU도 만들고 뭐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라고 보면 될까요? 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텔이 그동안 GPU를 안 하고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인텔은 그동안 오랫동안 GPU를 사실 해왔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에서 GPU를 가장 많이 선적하는 회사가 누굴까요? 엔비디아. 인텔입니다. 인텔. 전체 GPU 실리콘의 60%를 인텔이 이미 이제 만들어서 시핑하고 있게 되고요. 그렇지만 가장 이제 커다란 차이점은 인텔은 외장은 안 만들고 외장용 실리콘을 안 만들고 CPU 안에 내장해서만 판매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CPU 안에 GPU까지 같이 넣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예, 저희들이 예. 이제 인티그레이트 했다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 내장만 했던 것을 이제는 이제 외장 그래픽 칩도 만들겠다. 뭐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방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셨듯이 이 GPU 시장이 또 엄청나게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다양해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예. 앞으로 또 이제 컴퓨팅 파워도 점점 더 높아지는데 필요한데 필요한 것이 높아지고 있는데 GPU를 통해서 맞출 수가 있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미 이제 GPU를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했고 이미 저희들이 인텔 아크 예, GPU를 이미 이제 선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적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해 한 벌써 매출액도 상당히 큽니다. 네. 한 1빌리언 달러 이상이 지금 되고 있게 되고요. 저희들이 2026년 그때 되면 엄청나게 뭐 10배 이상 뭐 성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게 되고요. 이만큼 이제 커다란 시장입니다. 요즘 IT 업계의 시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건 꼭 인텔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뭔가 좀 수요 감소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단기적인 걸까요? 예, 저희들은 초창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현재 수요는 엄청나게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장 믿고 있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모든 이제 조사 기관도 보면 앞으로 뭐 2003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수요가 조금 감소했다고 해서 네. 자동차 겨울이 온다 뭐 이런 네. 기사들 있잖아요.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바로 하면 바로 뭐 다음 주에 인수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네.
아직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요. 그만큼 지금 봐서는 지금에서는 아, 수요가 실제 제공할 수 있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지금 현재 크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확신입니다. 서버용 아니면 대개는 우리 좀 모든 반도체에서? 모든 반도체. 저희들은 이제 반도체 이제 하게 된다면 뭐 컴퓨팅 용도 네. 이제 있고요. 이것은 뭐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모바일 뭐 LP 쪽도 있고요. 그 나머지 뭐 자동차용 그리고 뭐 파워용 뭐 아날로그 뭐 다양하게 되는데 네. 상당히 이제 커다란 이제 비중을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컴퓨터하고 이제 모바일 쪽이 뭐 상당히 한 70% 이상 정도 그렇죠.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예. 나머지 이제 뭐 자동차용 쪽으로 하는데 이 전체 이제 비중이 이제 대부분을 이제 사실 이제 차지합니다. 그런데 예. 이쪽 부분이 이제 수요가 뭐 경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그동안 내가 디지털화 된 것을 사용한 것을 예전 시대로 갈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하다못해 업무 보는 데 있어서 뭐 계속해서 우리가 협업 툴을 통해서 리모트에서 다 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밖으로 해서 같이 해서 너 내일부터 나와서 같이 대면해 네. 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어려운 주문이거든요. 다시 못 들어갑니다. 이게 앞으로 더 변화한 추세가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실제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즉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예. 특히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CPU보다는 뭐 반도체와 관련된 거 혹은 AI와 관련된 거 뭐 그 동안에는 사실은 이 가상화폐가 뭐 요즘 좀 죽었습니다만 한참 그거 뭐 캔다 그래서 GPU 많이 쓰고 뭐 예, 예. 뭐 그렇게 약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 다 사라진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여전히 계속 보는 게 예. 그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용 그 뭐 예. 예를 들면 서버 쪽 네. 보게 예. 된다면 그 예. 수요는 계속해서 예. 뭐 거의 뭐 저희들이 이제 보기에는 거의 뭐 한 상당히 이제 높은 이제 단자리 숫자의 이제 네, 성장을 하이 싱글 퍼센트 예, 네. 보게 이제 될 거로 이제 보고 있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GPU 쪽이나 이런 쪽 시장 쪽에서 이제 두 자리 수 뭐 하이틴스라고 예.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15%부터 뭐 20% 그 사이에 뭐 성장률을 이제 보일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매해 매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커다란 성장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뭐 데이터 센터 쪽에서 좀 높은 성장. 예. 예, 저희들이 이제 PC 쪽은 뭐 그것은 뭐 유지 뭐 살짝 뭐 예. 증가는 뭐 그런 쪽 뭐 증가. 데이터 센터 쪽은 그보다 조금은 더 주로 데이터 센터 쪽이군요. 예, 성장이 가능한 곳이. 예. 예. 그 나머지가 이제 어떤 GPU 또는 그런 쪽 시장이 이제 더 커다랗게 성장할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GPU도 본격적으로 아예 별도의 외장 GPU도 만드시는 거죠, 인텔이 이제. 예, 그전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된 걸 인테그레이트만 했다가 예. 이제 외장으로 하고 있게 그럼 엔비디아랑 본격적으로 경쟁하시는 거네요, 이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GPU도 GPU 기반도 실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모니터의 어떤 화면을 위한 어떤 GPU가 이제 가장 기본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조금 더 지금은 더 많은 더 넓은 용도로 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산을 위해서 주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뭐 인공지능 하게 된다면 뭐 GPU 쪽 많이 이제 GPU를 네. 이제 활용하게 네.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모든 뭐 다 비디오 뭐 스트림 같은 것을 다 통해서 좀 하잖아요. 네. 뭐 지금 코비드 기간 동안에 원격으로 다 하는 것이 원격 학습, 원격 회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비디오 스트림 하게 된다면 뭐 그 안에 실제 뭐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데이터 센터 쪽뿐만 아니라 여기 쪽에서도 다 이제 GPU가 이제 관여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 이제 용도도 더 이제 훨씬 더 이제 커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버용 CPU는 신제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텔은? 예, 저희들이 이제 최신 제품이 저희들이 이제 저희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제온 프로세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코드명으로 해서는 사파이어 래피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는 특정한 고객에게 지금 현재 선적을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게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대량 양산에 올해 말에 이제 대량 양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예. 메모리 업계에서는 그거 되게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가 지금 현재 새로운 메모리 DDR4에서 DDR5를 적용한 이제 첫 제품이 이제 될 네. 것으로 이제 인텔에서는 가장 첫 제품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메모리를 이제 사용하여 서버 쪽에서요. 서버 쪽에서 첫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이제 증가할 거로 예측하고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메모리 제조 회사들은 이제 인텔과 같은 이제 전략으로 예, 같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된 하고 있습니다. 그 상무님이 GPU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GPU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뭐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서버 이런 시장에서도 GPU가 이제 엔비디아 GPU가 많이 쓰인다. 뭐 이렇게 저희는 들었는데 그럼 인텔이 그 서버 시장에서도 앞으로 GPU도 내고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보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서버 쪽에서 GPU는 엔비디아가 거의 뭐 독보적이었다고 네. 해도 과언이 네. 아닙니다. 예. 네, 인텔은 그쪽 분야에서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분야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데스크탑 노트북에 있는 GPU를 위한 그 아키텍처, 코어 예. 아키텍처를 그대로 활용해서 실제 네. 서버에도 활용합니다. 물론 이제 서버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변형을 하고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저희들 이제 폰테 베키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품이 되는데. 폰테 베키오. 예. 네. 이름 누가 베키오. 이름 누가 지은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베키오가 이탈리아 어디 다리 이름이라고. 아, 네. 그 자동차 신제품 이름 지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 봐요. 예. 아. 그렇게 되는데. 이 제품이 그동안 이제 제가 말씀드린 IDM 2.0 네. 인텔의 전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인 것 같아요. 왜요? 말씀을 드리면 이 폰테베키오 제품 하나인데 네. 그 안에 실제 칩이 무려 47개나 들어가고요. 47개의 칩을 하나 어떤 조립해서 실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보면 인텔이 생산하는 칩도 있고요. 예. TSMC를 통해서 생산하는 칩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재밌는 건 또 공정 기술도 다 각각 다릅니다. 인텔이 생산하는 것도 뭐 두 개의 공정 기술, TSMC도 예. 두 개의 공정 기술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또는 생산 역량이 되는 그런 생산 캐파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조립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폰테베키오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의 전략, 저희 내부에서도 생산하고 외부 파운드리 서비스도 활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이죠. 그게 서버용 반도체예요? 예, 서버용 반도체고요. 이것의 용도는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최고성능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용 그 목적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인공지능 전용 이 두 가지 전용을 위한 어떤 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하이엔드 하이엔드 서버용 칩이다. 예. 알겠습니다. 인텔 코리아의 나승두 상무님은 여기 제가 명함에 보니까 데이터 센터 영업 총괄이신데도 뭐 대박하시네요. 우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는 인텔이 대부분이죠. 점유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IDC 시장조사 예. 기관에 의하면 예. 예. 보통 한 10대 중에 8대는 10대 중에 예, 뭐 8대 인텔 기반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점유율이면 영업이 아니라 줄을 서시오 이렇게 안돼 조금만 기다려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고객의 요구를 어떻게 잘 맞출 수 있을까 합니다. 고객 요구는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고객은 높은 성능 원해. 예. 어떤 고객은 나는 에너지 효율성도 워낙 조용하고 또 어떤 고객은 나는 안정성이 정말 중요해. 뭐 성능 조금 뒤쳐도 괜찮아.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돼. 예. 그리고 어떤 고객은
아 나는 이것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 오픈 소스 모든 거 그냥 딱 해서 돌리면 내가 다 관리 안 해도 바로 돌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곡은 야 이거 나 진짜 엔터프라이즈용이니까 실제 다양한 뭐 저희 생태계 에코시스템 파트너들이 다 준비가 돼서 실제 믿고 진짜 그냥 고민 안 하고 바로 쓸 수 있게 그런 다양한 고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따라서 저희들은 엄청나게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노력 고객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은 못 맞추더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피드백해서 저희 제품 다음 또는 다다음 제품에 저희들이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할 일도 많고요. 네. 뭐 바쁩니다. 사기는 사는데 인텔 거 사는데 아, 좀 이런 것도 좀 맞춰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제발 우리 걸 좀 사주세요. 다른 데는 제발 우리 걸 좀 사주세요. 하는 영업을 부탁합니다. 상무님. 인텔은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한 회사예요. 지금 정말. 요즘 뜨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네. AMD니 TSMC니 뭐 그렇지. 어디 인텔에 아, 진짜 세상 좋아졌지. 맞아. 그래서 사실은 인텔이 파운드리 한다는 게 사실은 원래 뭐 한다 그러면 그럼 뭐 열심히 해봐 이런 건데. 그렇죠. 뭐 인텔이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 세계가 깜짝깜짝 놀랄 뉴스죠. 대개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한 세대를 풍미하다가 다음 주자한테 주고 나면 대개는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게 그동안 모든 업계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요즘 인텔이 하는 일은. 그냥 가실 것 같지 않은 신경 쓰이는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막 비아냥도 있어요. 아유 인텔이 할 수 있겠어? 이런 비아냥도 일각에서는 있고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꾸 신경 쓰이니까 자꾸 궁금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인텔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인텔 코리아의 나승주 상무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